무슨 마셨구나. 엄청 무거워가지고요. 가져오는데 힘들었어요. 일단은 한 1시간 반?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세팅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. 엔진을 조금 위에 헤드도 까고 다시 플러그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초킹도 확인하고 연료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. 6V들이 또 힘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. 나중에 74V로 바꾸면 더 좋습니다. 74V는 따로 유통하시면 되겠고요. 일단 세팅 기본도 했는데요. 시동이 자꾸 꺼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한 20초 정도 지나면 꺼지더라고요. 일단 시동 켜게끔 해놨습니다. 이렇게. 오예. 오케이. 자, 시동이 다 켜져 있고요. 자, 안 꺼지게끔. 자, 시동이 꺼질랑 말랑 꺼질랑 말랑하잖아요. 그쵸, 꺼졌죠. 자, 그러면은, 자, 니들하고 아이들 믹스쳐 있겠듯이, 요 옆에 보시면은, 여기, 자, 밸브가 있어요, 얘를요. 밸브가 있습니다. 자, 니들하고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를 조금 잠그고, 그러니까 서로 좀 잠그면 잠글수록 빨라지고 유지가 되죠. 그쵸? 이렇게 세팅하고 조금씩 올립니다. 그 다음에 니들하고 아이들 잠그면서요, 지금 전체도 처지잖아요. 여기 보시면은, 여기, 밸브도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은 좀 유지가 되죠. 좀 더 지켜볼까요? 가파르졌죠. 그쵸? 또 가파르졌어요. 자. 차가 움직여야 되겠죠? RPM 올리는데. 아이디 너무 높잖아요. 밀려요 너무. 이거 밀리죠. 밀리는데 배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좀 가깝게 볼게요. 여기도 약해요 스프링이. 이제 강하게 해야 돼, 강하게. 볼게요. 자, 기본 세팅 했습니다. 브레이크만 좀 더 강하게 해서 잘 세팅했도록 하고요. 사실은 이 전에 앞뒤로 지금 한 2시간 정도, 1시간 반이라지만 사실 2시간 정도 준비하고 과정, 그리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하권으로 뒤피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. 쉽진 않았죠. 그렇지만은 세팅 잘 되게끔 했습니다. 오케이. 바로 더 키친이 됐어? 또 우리는 계속 또 끄는 거는 여기 빨간색 버튼 누르는 거고요. 으쌰! 키는 거는 여기 키면 됩니다. 그래서 오케이? 끌 때는 이렇게 드디어 됐습니다. 저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와요.
딱등이면 2km가 잉 딱 꺼지면서 신고 예 들어오죠. 바로 들어오죠. 자 추가 들어가겠습니다. 다시 싣고 들어가겠습니다. 브레이크 향은 좀 넣을게요. 오케이.